대한항공 주가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주가가 이제 22,850원까지 지금 신저가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고 이런 항공주들이 환율도 민감하고요. 아까 방송에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가에도 사실상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장기 노선은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밖에 없고, 아직까지 유럽은 대부분 다 이제 대한항공 직항이 많죠. 근데 이제 단기, 그러니까 뭐 제주도로 가거나 아니면 동남아 이런 것들은 저가 항공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이 저가 항공이 생기기 전과 저가 항공이 생기고 난 뒤에 이 항공에 대한 큰 메커니즘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 과점 자체가 형성되죠.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아니 대한항공에 대한 이런 과점이 형성돼 있다가 이 부분이 짧은 거리 대부분 다 저가 항공에 풀려버리고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사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가 항공이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또 가져가는 거고요. 거기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미끄러져 가고 환율도 다시 한번더 원화 약세기죠. 그리고 유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대한항공도 같이 빠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업도 이제 오너 리스크가 또 있었죠. 우리가 대한항공의 이름은 대한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또 한편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그 조양호 아들과 딸에 대한 실망을 또 많이 하면서 주가도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분 구조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대한항공이 현재 지분 자체가 한진칼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 정석학원 그죠? 1호재단 그 조양호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다 한진칼이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한진칼로 보겠습니다. 한진칼도 지금 이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이제 고 조양호 회장이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한편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지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승계를 할 때, 주가가 높았을 때 승계를 하는 것과 주가가 낮았을 때 승계를 하는 것과 뭐가 더 유리한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를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가가 낮아야지만 주식을 승계할 때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럼 지금의 이런 한진칼이라든지 앞서 봤던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 자체가 현재는 좋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일단 대한항공에 대한 주식 대부분 다 한진칼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한진칼에 대한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으로 지금은 또 누르는 힘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대한항공에 대한 위치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위치가 조금 다르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위치가 좀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요게 기업이 막 장후반에 지금 갑작스럽게 또다시 급등을 하는 양상은 나타나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은 그 외적인 부분 플러스로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분 구조에 대한 문제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자, 차트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07년도와 그리고 2010년도 쌍봉이 한번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삼각수렴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그럼 하방을 좀 잡아봐야 되는데 하방도 이런 자리에서 지금 아직까지 투매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투매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했을 때 대한항공에 대한 적정 주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하방에 있을 확률이 높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주가에 좀 더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적어도 이런 자리 한 19,000, 18,000원 자리까지는 한번 하락을 하지 않겠나.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바닥을 단정짓기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하방 자체 좀 더 열어놓으면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하는, 지금은 관망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800원도 이탈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